대단합니다. 남들에겐 작지만 저에겐 큰 꿈이 있어요. 보아 언니와 박진영 아저씨처럼 세계적이고 훌륭한 가수가 되는 거예요. 댄서가 되고픈 소녀. 나는 댄서다! 안녕하세요. 안산 원곡중학교 3학년 박정은이에요. 호동 오빠! 네! 가희 언니! 네! 제가 좀 춤을 추거든요? 진짜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요 제 얼굴이 너무 안 예뻐서 성공할 수 없대요. 제 꿈을 포기해야 하나 정말 고민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꿈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되나? 네. 아니면 내 꿈을 접어야 되는지? 네. 오늘 가희 씨가 단판을 보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당연하죠. 아니 저 스타킹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나오기만 하면 왜 이렇게 자꾸 붙이는 거야? 배틀을 저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일단 우리 배틀 가기 전에 일단 실력을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주세요. 하지만 뒤에서는요. 너 쌍꺼풀 코 서면 몸매가시다. S라인은 기본이야. 어머머, 요즘 대세는 나지. 나 정도 돼야지. 자, 우리 여중생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그대로 느껴지는 동작. 와. 아. 와. 와. 야. 아, 조금만 릴렉스 해주세요. 아. 교복을 벗고. 자, 본격적으로 한풀이 댄스 갑니다. 유연성은 기본입니다. 아! 여성으로서 하기 힘든 팝핑과 웨이브를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턱이 쉐이킹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음악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데요. 끝까지 파피 섹시한 파워풀 모두를 갖춘 다재다능한 그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평균 치고 잘한다, 뭐 귀엽다, 이 정도 수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진짜 저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 여성분도 처음 봤지만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우혁 씨 춤 봤을 때 약간 소름을 끼쳤었거든요. 네. 장우혁 씨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이었어요. 아니 춤을 추면서 네. 무대를 전체를 다 썼잖아요. 네. 이게 보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대단하네요, 진짜. 와.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답변보다 감탄사보다 가희 씨 심정이 어떨지 지금. 아, 궁금합니다. 깜짝 놀랐어요.